얼마나 아팠어요? 기억이 잘 안 나네. 앞만 봐도 얼마 전 코치님이 갔다 온 건 미국 안나수 옆이 아니라 대구 가흥병원이었다. 편하고 야한 밤이 아니라 외롭고 아픈 밤이었을 거다. 그거밖에 모르겠으니까. 남의 방을 막 뒤졌네. 압수수색. 뭐 자기만 할 줄 아나?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? 뽀뽀에 키스까지 해놓고 자꾸 이러기예요? 고륙종 암이었어요, 어렸을 때. 암이요? 근데 상처가 왜 이렇게 많아요? 한 번에 안 되니까.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완치 받았단 뜻이고. 아니, 완치인데 왜 계속 아파? 신경증.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. 몸은 생각보다 똑똑하거든요. 얼마나 자주 아파? 아니, 나 만나고도 내가 이 집에 있는 동안에도 아팠어요? 이렇게? 가끔은 가볍게도 지나가요. 아, 나는 그것도 모르고 섹시만 초발초발하다고 막 뒷담화도 까고 더럽게 잘났다고 막 욕도 하고. 그래서 사람 겉만 보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. 아이고 참, 아픈 건 난데 자꾸 자기가 생색내네. 원래 아끼는 사람이 아프면 보는 사람이 더 힘들거든요. 대신 아파줄 수가 없으니까. 강주은이 날 아낀다? 몰랐냐? 아낀다, 격하게. 일로 와요. KBS